오늘은 자연석에 돌단풍을 한번 심는 방법을 연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돌은 부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. 이게 물에서 뜨는 돌이지요. 이게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갖다 잘 깔아 주시고, 이게 지금 이 흙은 토탄이라고 하는 이 흙인데요. 여기에 적당하니 잘 이렇게 안착을 해서 또 식물이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시켜주고, 이 분속에 있는 이그 돌단풍을 이렇게 빼서 이 돌단풍을 여기에다가 안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안착을 시키는데, 이 밑에가 뿌리 흙이 너무 많으면 이 흙을 좀썩 빼서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요. 이배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돌단풍을 여기에다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안착을 시켜준 다음에,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탄을 이 사이사이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. 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돌단풍은 잘 착생을 시켰는데요. 이렇게 이제 눌러서 착생이 잘될수 있도록,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, 이 돌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진화되는지, 그 과정을 잘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별 볼품이 없고 싹도 안 나오고 그래서, 보기가 좀 상맞게 보이는데, 이렇게 해서 며칠만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. 자,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이 돌은 앞뒤로 다 굉장히 구성이 잘돼 있는 법이다. 이렇게 보고,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으면 여기에서도 토탄을 이렇게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이 과정들을 누구나 손쉽게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, 자, 이렇게 잘 올려놨습니다. 자연석에 이렇게 잘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, 시간이 한번 흘러서 얘가 변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작품이 한 일주일 안에 새싹들이 올라올 건데요. 그때까지 연결을 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석보작이라는 것은 이런 묘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꽃대들이 쫙 올라오고 있고요. 이게 앞으로 가면서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진화될 것인데요. 우리가 과정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멋진 식물을 집안에서 즐길 수가 있다고 보면 누구나 다 해보고 싶을 것인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물을 집에서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느냐? 절대 그것은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해 보시고, 이런 식물을 집에서 키웠을 때 어떤 효과가
나오는가도 관상을 해가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파리까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요. 이렇게 이파리까지 나올 때 이파리하고 꽃을 따서 우리가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돌단풍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또 밑으로는 새싹이 올라와서 돌단풍에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지요.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구근은 밑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서 정말로 오감 체험을 할수 있는 식물들이지요. 앞뒤로 돌려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약초들을 활용을 하고 또 야생화들을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